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양방향 소통 방식으로 지역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 내용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의 지역구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계호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이계호 의원입니다. 네, 국정감사 기간이라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의원님 예. 경우는 어떻습니까? 국정감사는 뭐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회의원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 국정을 집행을 하고 또 법률 집행을 할수 있도록 감시하고 또 이끄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정감사는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의정활동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를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언론이나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고 그런 만큼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서 하루하루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 국감 내용 중에서 보니까 해양 쓰레기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 전남을 비롯해서 각 지자체의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죠. 전남의 경우도 매년 그 부담액이 늘어나고 있어서 금년은 보니까 141억 정도를 이 해안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전라남 도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큰 부담을 지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에 정부가 좀 지원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러한 촉구를 해양수산부에 했고요. 해양수산부에서도 내년부터 좀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안가 쓰레기를 좀더 능동적으로 활동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확대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굴비하면 떠오르는 고장의 영광인데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주장하셨죠. 다른 지역에서 설령 잡았다 하더라도 영광에서 가공이 되게 되면 국내산이면 모두 영광굴비가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굴비는 동진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주도 해협을 거쳐서 우리 서해 앞바다로 저 연평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런 회입성 어류입니다. 그 어류를 어디에서 잡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국내에서 잡아진 그 굴비를 영광에서 가공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영광에서 가공하면 영광굴비다 이렇게 질의의 표시제를 받아들이기로 정부에서 확답을 했습니다. 저로서는 뭐, 한 10년 끌어왔던 굉장히 우리 영광 지역의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이제 해결을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요. 네, 이외에도 정부로부터 많은 개선 답변을 이끌어내셨을 텐데, 그럼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농촌 지역에도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만은, 재해보험 개선을 포함한 일부 현안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또 촉구했던 것이 가장 그 보람으로 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국정감사가 거의 끝나가는데, 앞으로 의정 활동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국정감사가 이달까지 끝나면 다음 달에는 예산심의를 하게 됩니다. 저희 지역의 경우에 뭐 대표적인 낙후지역 농촌이기 때문에 이 농촌의 활력을 회복하고 또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또그 사업들이 이 정부에 의해서 대단히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우리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각오입니다.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이제 지역의 크고 작은 그런 현안들 또 예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 금년 이제 정기국회 기간 중에 다 틀을 잡고 또 지원을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계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